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테넷의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임영웅 인기가요 6위. 지난 11일 SBS 인기가요에 임영웅 씨의 나만 믿어요가 당당히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9위를 차지했다가 3단계나 올라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지난 4월에 나온 노래인데 벌써 6개월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음악 프로는 사실상 아이돌 그룹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영웅이 6위를 차지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정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가 인기가의 6위로 올라갔네요. 최고예요. 역시 노래가 좋아서 그런가요? 이제 나만 믿어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조용수 작곡가의 말씀처럼 국민 가요입니다. 아이돌 팬하다가 임영웅 팬 되었습니다. 역시 노래는 트로트 임영웅입니다. 임영웅님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우리 영웅님 사랑합니다. 인기 투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임영웅님 투표합니다. 임영웅 노래 듣고 일주일 동안 임영웅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아 역시 임영웅 노래가 좀 깊이가 있어요 사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님 인기가요만 나오지 마시고 저희 쪽 좀 나와주세요 라고 아이디 빌보드 차트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와 이제 여기서도 찾는 거야?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순위 산정 점수가 있어요. 음원이 55%, SNS가 30%, 그리고 각종 이제 음악 점수가 25%인데 임영웅 씨가 여기서 혜택을 많이 못 봅니다. 왜냐? 뮤직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이 SNS 점수는 0점이에요. 임영웅 씨가 뮤직비디오만 만들었다면 정말 1위 그냥 하는 건데 그지? 다음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예상해봅니다. BTS, 블랙핑크 그리고 임영웅 저는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